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7-2018 KBA 3x3 코리아투어 대구대회 이곳 영남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이재범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명이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길죠. 네, 이재범 해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항상 뭐 프로농구 취재 다니면서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서 저희가 이제 연세대에서 있었던 이제 서울대회는 네. 또 김우석 기자와 함께했는데 그렇죠. 오늘 대회는 이재범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조금 다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장이 조금 네, 불량스럽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고등부 4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A조 1위 재수생과 B조 2위 GVCS 팀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x3 자주 보시나요? 간혹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대5 경기와는 조금 룰이나 그렇죠. 뭐 경기 템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밌는 중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고등부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중계를 보내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부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고 또 추진 그렇죠. 넘치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방금도 좀 전에 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예, 네. 그 광고 A보드를 넘어뜨리는 그런 투혼을 또 발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회 관계자가 또 경기 전에 만났을 때 뭐 실력적으로 볼 때도 선수들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좀 기대를 제가 뭐 해설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서울 대회에서도 고등부 경기가 가장 재미있는 경기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3x3 경기 규칙을 조금 살펴보면 참가 선수는 4명 그리고 출전 선수 3명, 교체 네. 선수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시간은 총 10분이고 21득점을 먼저 올리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뭐 21점을 못 올린다 그러면 10분 끝났을 때 앞서는 팀이 이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등부 재수생과 GVCS. GVCS는 팀명이 뭔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사전 준비가 좀 덜 됐네요. 재수생은 확실히 이제 몇몇 친구들이 재수의 목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재수생이라고 팀을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 거리에서 이제 2점과 1점 이렇게 또 3x3 득점이 그렇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선수 교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5대5와는 달리 선수 교체는 마음대로 그냥 되는 거죠. 볼데드가 되었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흰색 유니폼이 재수생 선수들이고요. 네. GVCS 검은색 유니폼입니다. 지금 GVCS 유니폼 뒤쪽을 보면 클레이 탐슨,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그리핀, 뭐 커리, 뭐 이름은 다 이렇게 또 네.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 선수들이 정말로 여기서 뛰고 있다면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재수생과 GVCS 네. 이제 고등부 4강 첫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 37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GVCS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선수들 뭐 길거리에서 이제 주로 또 3대3 농구 많이 즐기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근데 이 길거리 보통은 이제 길거리 농구를 많이 즐겼던 게 이제 1990년대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뭐 길거리 농구가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죽었다가 이게 이제 피바에서 뭐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 선택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네.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시안 게임에서도 선수들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등부 네. 선수들은 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또 다른 일반부 선수들의 치열한 또 경쟁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QBCS 바깥쪽에서 안쪽 파고들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올려봤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미드레인지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장아장. 신장이 그렇게 막 큰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깝겠네요. 이번에는 방금은 득점까지 됐었는데 네. 득점 인정 반칙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네요. 바깥쪽에서 이고달란가요? 뒤쪽에 뭐 글씨가 정확하게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이고달라 맞습니다. 이고달라. 네. 네. 재수생 공을 끊어냈습니다. 바깥쪽에서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콜을 어떻게 조한 선수거든요. 23번 9번 선수는 조민준 선수인데 선수들은 뭐 어떤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할까요?
그것도 참 중계 나중에 영상으로 또 자신의 모습들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골든 스테이트 유니폼 그대로 입고 왔거든요.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선수들 이름까지 등번호까지 똑같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왔네요. 이번에 재수생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안쪽 파고 돌면서 베이스라인 쪽에서 지금 또 라인, 네, 라인 크로스네요. 바깥쪽 라인을 밟았다는 팀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6분 4초 번째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타임아웃을 부르면 뭐 작전보다는 조금씩 쉬어가는 타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경기 흐름을 조금은 끊어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경기에 조금 안 풀릴 때 그리고 숨이 찰 때 그럴 때 예, 뭐 작전 타임 한번 불러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감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수들 자기들끼리 해봐야 물론 이제 이게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저 이쪽에 이제 대회를 제대로 준비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전술이나 작전이나 그런 게 좀 있지만 네. 고등학생들은 또 일반인 동호회 농구 해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작전 타임 네. 부르면 그냥 한번 좀 쉬어가고 우리 물 이렇게, 마시고 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 팀이 두 점 앞서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3x3가 또 신나는 것이 이렇게 음악과 함께하는 그렇죠. 또 대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게 뭐 이런 생활체육 대회 농구 중계를 하다 보면 저희 목소리가 커지면 네. 뭐 선수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고 다 듣게 되는데. 흠칫 흠칫 놀라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될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이제 장내 또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선수들 플레이에는 전혀 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VCS. 그렇죠. 이 선수들 조금 이제 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이 코트가 이제 양쪽 실리촉관 여기 양쪽에서 이제 경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반대편 코트에서 불리는 휘슬 소리에 그렇죠.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한 선수가 또 한 점을 넣어줬습니다. 안쪽 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x3가 확실히 이제 5대5 농구보다는 좀 몸싸움 측면에서 여러 가지 허용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좀 조금 더 관대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5대 5와 3-on-3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심판 그 피바에서 심판위원장이 심판위원장은 아니지만 와서 심판들에 대한 강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심판 강습을 들었던 심판들만 그 심판들만 지금 들어와서 이제 또 판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대 5와 3대 3 차이에 대한 미세한 차이를 갖다 정확하게 지금 알고 판정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x3에 특화된 또 심판들이 함께 경기에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농구 협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장차 뭐 3x3와 또 5대 5 분리를 해서 심판 타격증을 이제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3x3에 대한 심판 자격증을 가진 심판들만 나중에는 들어와서 판정을 볼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고달라가 나가고 클레이 탐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 동인구가 또 저희 중에서 뒤쪽으로 아주 크게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조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윤성빈 다시 탑쪽으로 조한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재수생 선수들이 일단 입시에서는 한번 실패를 맛봤거든요. 3x3에서는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재범 해설도 대구 출신이시잖아요. 아니요. 대구 출신은 아니고 지금 현재 대구에 있습니다. 아, 출신은 아니시고. 네. 아, 대구가 오니까 굉장히 또 날씨도 좋고 영남대학교 이곳에 와보니까 또 선수들이 또 플레이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이 바로 뚫려 있어서 네, 역세권이죠. 그렇죠. 지하철 올라오자마자 바로 네, 그 대학 정문이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3x3 천마체육관에 함께 오셔서 농구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기는 힘들죠. 솔직히 아, 이런 솔직한 멘트 좋아요. 네. 아, 김우석 기자의 그 멘트였는데 최근 많이 또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재수생 좀 앞서 있습니다. 왼쪽 빼줬고요. 체인샷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을 쫓겼기 때문에 네. 빨리 슛을 시도했는데 네, 드림도 안 맞았고요. 확실히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12초. 길다면 길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공 몇 번 돌리다 보면 12초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메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재수생 선수들도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파고드는 과정에서 수비자 반칙. 제수생은 지금 5대2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GVCS는 쫓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급하게 2점슛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주환이 골 밑에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이 득점은 굉장히 큰데요. 네. 이제 3분여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박주환 다시 한번 앤드원까지 성공해냈습니다. 박주환 선수가 고등부에서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신장이 굉장히 큰데다가 신장이 그렇죠. 큰데다가 예, 87cm 그렇죠. 네. 타점도 높다 보니까 네, 그 GVCS 선수들이 수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부 선수들이 187cm 굉장히 큰 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 이번에는 GVCS 다시 한 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올려봤습니다. 외곽 쪽으로 다음 패스 밀어줬습니다. 윤성빈 뒤쪽으로 다시 외곽 쪽에서 조한이 공격 제한 시간에 쫓겨서 공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팀 선수들이 뭔가 완성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농구를 확실히 즐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느껴집니다. 지금 뭐 4점 차이긴 하지만 뭐 2점슛이 있기 때문에 2점슛 두 개만 넣으면 또 동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박주환. 박주환이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이 득점 굉장히 큽니다 진짜. 네. 5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팀의 경기. 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급해지거든요. 급해지니까 네. 슛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슛폼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슛을 던지다 보니까 들어갈 확률도 떨어지고 그러면 패배 직전으로 더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깔아붙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조한 자신이 직접 먼 거리에서 올려놓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그냥 승패보다는 조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 또 성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영상으로 남으면 또 나중에 보게 되거든요. 추억 만들기라는 그렇죠. 목표로 남은 시간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3초 바이올레이션이 또 나왔네요. 네. 거리 농구에서는 체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공격자가 공을 받았을 때부터 네. 이제 공격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저걸 또 친구들이랑 할 때는 괜히 또 체크 세게 밀어주고 이상하게 주고 이런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체크 주다가 또 뺏기도 하고. 재수생 포스트 플레이. 근데 뭐 저건 또 동네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딱히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외곽 쪽에서 조한 다시 한번 탑 쪽으로 조민준 자신이 직접 오! 플로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런 시도는 좋습니다. 네. 네. 뭐 실패했더라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경험 잡아내고 있는 GVCS 탑에서 두 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1분 내외로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조민준이 공을 탑 쪽으로 보냈습니다. 조한의 두 점 GVCS 선수들은 마음이 급한지 계속해서 던지고는 있습니다. 슛폼도 그렇고 네. 정확도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제수에서 던지지 않는 게 더 좋은데 네. 너무 무리를 하네요. 선수들이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게 네.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패스 한 박자만 더 빨랐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야, 이번에는 왕건우 선수가 자신이 직접 들어가겠다.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서 완전 공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과정. GVCS 골 밑. 어이구. 양팀 선수들이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승부하고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런 플레이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 물론 승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살아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을 가장 조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또 잘 일어났네요. 윤성빈 선수. 다행입니다. 네. 윤성빈 선수는 키가 191cm네요. 네. 오. 고등부 이제 191cm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187cm거든요. 180도 안 돼 보이는데? 선수들이 프로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한 10cm 이상 되는 힐을 신었을 때 키지 않을까. 깔창 한 5개 정도 깔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이 정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이게 뭐 희망키를 써놓은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희망키는 아닐 것 같고 선수가 다른 사람이 다른 선수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경기 1초 남겨놓고 있는 상황. 재수생이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와, 버드민턴까지 성공시키면서 네. 득점 인정이네요. 네. 판에는 올라가지 않았네요. 아,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10대 3으로 제주생이 GVCS를 7점 차 앞선채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생 친구들은 5천 원 만에 또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신장 우위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신장 우위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삼형 ENC와 DSB 일반부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천마체육관입니다.